여러분 안녕하세요. 운동 쉽게 하고 펀하게 하자. 마랑입니다. 하이. 자, 드디어 오늘 네 번째 3대 측정 컨텐츠가 되는데요. 마랑TV 섭외의 한계는 없다. 그러면 그분을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프리카의 탑신병장, 수대기 장군 전수찬 씨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야, 되게 소개 부탁드립니다. 마랑TV 구독자분들 반갑습니다. 수찬입니다. 근데 옷 스타일이 저는 이렇게 입고 올줄 몰랐어요. 왜냐면 이거 그냥 후드가 아니고 이거 무슨 힙합 트렌드인데 여기 뭐 들어가요? 이것도 신상이라더라고요. 하나 사왔어요. 이거 그거 아니야? 여러모 그래요 이거. 아니 막 나무에서 뛰어다니는 다람쥐 지금. 날 다람쥐 아니에요. 정수찬 씨는 네네. 그 운동을 잘하십니까? 저 같은 경우는 앞전에 나온 그 스트리머들 분들보다는 잘 나오지 않을까. 본인은 몇 킬로라고 예상을 하십니까? 한 230 정도 나오지 않을까. 자 그러면 마랑과 전수찬의 3대 측정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오, 자 등장했습니다. 자 이게 50kg입니다. 50kg인데 이것을 한 손으로 드셔야 돼요. 한 손으로 들기만 하면 된다. 들기만 하면 됩니다. 들기만 하면 된다. 도전! 도전! 난 힘 셀 것 같아 근데 내가 봤을 때. 이야! 상부와! 요 정도! 요 정도네. 와 진짜 저희가 나중에 그 초대할 그분들이 보면 아마 긴장하실 거예요. 그래서 한번 저희가 기구를 한번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풀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머! 업! 자, 근데 잠깐만 자, 여기까지. 힘을 다 쓰나 보네. 여기까지 갔어요. 네. 자, 일단 풀업을 못 하십니다. 못 하시고 저희가 어쨌든 뭐 묠리를 드셨으니까 네. 그것만으로 충분합니다. 그것도 맞죠. 네. 자, 그러면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3대 운동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갑시다. 힘드셨죠? 네. 구독, 좋아요, 간다 간다 뿅 간다. 자, 이제 우리 전수찬 씨의 3대 측정. 가장 먼저 벤치프레스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벤치프레스 괜찮죠? 아,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갑니다. 네. 야, 이거 역대급 나오겠는데? 아, 자. 나 참 시다리까요. 네. 그럼 바로 네. 10kg 올릴까요? 5kg 올릴까요? 본인 얘기해 보세요. 10kg 올려주세요. 아, 알겠습니다. 그럼 바로 40kg 갈게요. 예. 40kg가 어떻게 보면 저희가 3대 컨텐츠 게스트 이래 가장 높은 무게이긴 해요. 그렇죠. 성공하시면. 가자! 자, 업! 요! 아! 이겁니다. 50kg 가도록 하겠습니다. 컴온. 자 여기서 힘 다 쏟아내셔야 돼요. 업. 그냥 업. 아 밀어. 그냥 밀어봐. 아 밀어 밀어. 밀어. 자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자 집중해서 자 하나 둘 셋 밀어. 아 잠깐. 아 진짜 못하겠어요? 아 힘 괜찮은데? 그러면은. 저희가 40kg에서 50kg 올라왔으니까 좀 낮춰서 45kg 가볼게요. 탑을 보여주세요. 보여드릴게요. 탑을 잡는 미션. 자, 충분히 할 수 있어요. 가벼워졌죠? 네. 한번. 자, 업! 밀었다. 그래서 이대로 그대로 밀면 돼요. 업! 자, 밀어야 돼요. 미셔보세요. 아, 밀어보세요. 안 돼, 안 돼. 여기 밀어야 돼. 밀고 있던데. 자, 자, 일단 들을게요. 하나, 둘, 셋. 우리 전수찬 씨의 벤치 원RM 40kg. 아 혹시 간호사님 3대 측정 기록이 150입니다. 150. 이거는 일단은 5kg는 좀 더 드셨어요. 네. 그럼 저희는 바로 가겠습니다. 스쿼트 하러 가겠습니다. 아 일단 먼저 신체 조사를 좀 해볼게요. 혹시 제가 들춰봐도 되겠습니까? 네. 야 어떻게? 야 어떻게 이렇게 다리가 이쁠 수가 있어요? 아, 뭐 힘주신 거예요? 그럼 같이 보세요. 자랑하지 마세요. 예? 네? 이 정도 내리세요. 뭐 하시는 건데 노출증 걸릴 것도 아니고 내리세요. 내리세요. 아, 그런가요? 예. 자, 도전. 도전.
아. 뭐 이 정도는 괜찮잖아요, 그렇죠? 쉽겠죠? 네, 설마. 하나에 무리도 않았어요. 그렇게요. 30kg 도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전! 업! 아, 좋아요. 야, 아직까지 쉽네, 아직까지. 아, 충분히 힘 남으신 것 같죠? 네, 충분히 힘 남았어요. 와, 이게 진짜 시렵군 아니야? 도전! 도전! 좋아, 좋아. 업! 오케이. 미쳐버렸습니다, 살짝. 아. 다리가 살짝 그 스텝을 잘못 둘러가지고. 괜찮아요? 일부러 그랬죠? 네, 일부러 그랬죠. 살짝 웃음 한번 주려고 해요. 45kg 도전입니다. 도지! 오케이. 방금 잠깐 소리 났습니다. 자, 더 이상. 더 이상은 안 될 것 같아요. 자. 아, 너무 의기소침하지 마. 괜찮아. 50kg만 더 도전합시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50kg 도전해볼게요. 50kg 갑시다. 자, 할게요. 시작. 자, 여기서 등이랑 같이 밀어봐. 밀어봐. 업. 밀어. 업. 밀어봐. 아, 시원하다. 원래 쓰여 빨리. 잠깐만, 잠깐만. 자, 같이 할게요. 하나, 둘, 셋. 자, 아, 시원하네요. 자, 그럼 전수찬씨. 벤치프레스. 40kg 그리고 스쿼트가 45kg 해서 총 85kg 되시겠습니다. 미드라이너 거루사님은 150kg 그래서 총 65kg가 남았습니다. 65kg 가능하시겠어요? 65kg 정도 뭐 이거 정도는 뭐 쉽지 않나요? 이거 아니 아까 근데 50kg 들었잖아요. 네, 한 손으로 그렇죠. 충분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 놓치지 마십시오. 과연 전수찬 씨 탑라인의 자존심을 지킬 건지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40kg 들어가겠습니다. 도전! 이거를 뭐 쉬고 좀 먹입니다. 일단 괴물치님은 동급입니다. 동급께서 이제 동급. 운동을 하시더라도 네. 같은 무게로 운동하시면 돼요. 네. 10kg씩 더 추가해 주십시오. 10kg씩이요? 네. 역시 탑 라이너 맞네. 그렇죠. 바로 20kg 증량하셨죠? 그렇죠. 빠꾸 없으시죠? 까 말해 뭐합니까? 알겠습니다. 도전! 도전! 오! 오케이 오케이! 굉장히 위험한 자세로 드셨어요. 아, 위험한 그러니까 본인의 원RM으로 들어왔다는 얘기인데 5kg로 다시 도전할 수 있게 제가 해드릴게요. 65kg. 하지만 네. 방금 같은 자세면 제가 멈추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바로 자세가 좀 엉터리다 싶으면 엉덩이 한번 쳐주세요. 알겠습니다. 네네. 갑니다. 누지?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들립니다, 이거. 안 돼. 이거 너무 대단합니다, 이거. 알림 설정 하무예. 자세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죠. 여기서 중단시켰습니다. 최종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수찬 씨, 저희 네 번째 게스트. 3대 측정 결과는요. 벤치프레스 40kg, 스쿼트 45kg, 그리고 마지막 데드리프트 60kg로 아쉽게 3대 측정 145kg. 개물지님보다 세지만 과로사님보다 못하고 여성분과 동급이신 우리 전수찬 씨. 자, 소감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생각보다 힘드네요, 운동이라는 거. 방송을 하다가 머리가 좀 어지럽거나 허리가 좀 땡긴다거나 네. 운동의 필요성을 좀 요즘 느끼는 것 같기도 하고. 자, 어찌됐든 지금 유튜브도 굉장히 흥행하고 계시고 또한 또 롤 스트리머로서 모르는 사람이 거의 없을 정도로 유명하신 분의 선 측정은 145로 마치게 됐습니다. 네. 그럼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대기 장군 전수찬 그리고 마랑 PD 마랑이었습니다. 여러분 로바.